예. 아, 지난번에 이 가수원에, 아, 이게 재식 2년 차인데, 특이하게도, 아, 이 나무에, 아, 한 나무에 특이하게도 한 가지만, 아, 말라 죽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이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병인가 싶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기술센터에서 진단 키트 여보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센터 말을 듣고 제가 와가지고 그런 어떤 증상이 보이는 가지를 전부 제거를 했었습니다. 제거한 날짜가 3-4일 전입니다. 3일 전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엽소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과감히 판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그래서 이 토양 속에 있는 이 근원부 각각의 뿌리들이 그런 여러 가지 뿌리 중에서 한 뿌리가 장례를 입었기 때문에 지상부에 노출된 측지도 하나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고, 그래서 그런 엽소 현상이 왔다. 이런 현상이 있었죠, 가지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3-4일 후에 다시 방문해 보니까, 최초 발견되는 그런 증상은 보이지 않고, 나무가 깨끗하게, 건전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 부분은 그 당시에 이렇게 가지 전체가 이렇게 말라 죽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 제거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니까 말끔합니다. 하고, 그 추가적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분 스트레스에 의한 엽소 현상이죠. 잎이 함유하고 있던 그런 것들이 수분 부족, 관수 부족 때문에 수분 증발 현상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또 사과 굴라방이, 이 과거에는 많아, 요새는 없었는데, 이렇게 탈피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와보니까,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다시 한번 나와봤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나무는 그, 식결하고 난 다음에, 가지를 전부 드러내고, 새로운 측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수시계로 유인하고 했는 모습인데, 이게 하나 있네요.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런 병은 아닌데 보니까, 참 이해를 못, 이게 아마 뿌리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는 걸로 판단되는데, 그때는 특이하게도 이 가수원 전체 나무에 85%가 한 가지만 말라 죽는 현상이 보여가지고 이 가원주께서도 의아해했고, 물론 사과농사를 처음 짓는 분인데 처음 짓다 보니까 더 의아했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잘란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보이네. 참 특이합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확실히 엽서가 또 옵니다. 이 뿌리가 잎이 이렇게 말라서 탈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고 저기도 역시 끝이 마른 것이 또 보이고, 어떤 그 특이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원인을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알아야 되죠. 왜 그런지, 왜 그런 현상이 도래됐는지 원인 규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기도 역시 엽서 증상이 보이고,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막 관내에 대략 한 15mm 정도 비가 왔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30mm 와줘야 근본부까지 수비 도달될 수가 있는데, 저기 또 한 가지가 보이네. 분명히 제가 다 제거를 했는데, 아이고, 땅이 많이 지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가지만, 100% 이 현상은 엽소 현상인데, 여기 우려하는 막 그런 병이면은, 이런 가지에서 붉은색을 띄워줘야 됩니다. 같은 엽서 현상을 보이더라도 붉은색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경험상 봤을 때 100% 엽서 현상인데, 그래서 뿌리 쪽에
이쪽 이 가지 쪽으로 뻗은 이 근근 뿌리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래서 TRU라고 있죠. 예, 그렇게 된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분도 뭐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6시 반에 나오니까 나와가지고 들려보니까 이분도 역시 5시 나와가지고 일하시고 또 다른데 또 겸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땅이 질어가지고 신발이 무겁습니다. 나무는 이렇게. 예. 잘 키운 나무인데. 가온주 본인께서는 얼마나 내가 타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정성이 많이 들어간 나무인데, 뭐 한두 나무가 그런 징후를 보이면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전체 나무의 80% 이상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또 역시 이런 게 보이네. 참, 이거는 우리가 우려하는 새순 끝이 꼬부라지면 그렇다 나왔는데, 그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형적인 엽서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땅도 보니까 이게 많이 찰집니다. 신발에 뭐 흙이 묻어가지고 발이 무겁습니다. 그런 봐서는 배수가 조금 불량하고, 그 유공간 또 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보이네요. 비가 오니까 콩은 잘 큽니다. 콩도 키우고 일하시는데, 이 적심을, 여기가, 1차 한번 때려주고, 다시 2차 적심 하셔야 수이 나오는데, 여기 두 개이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밀어내버리면은, 요 남겨둔 이 원순이 빨리 길겠죠. 쉽게 말해, 경쟁지입니다. 경쟁지. 여기도 이제, 원순을 놔두고, 근데 이 부분이 원수, 즉심을 하는데, 잎과 잎 사이를 조금 더 간격을 넓혀서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짝 붙어 자르면은, 이게 힘이 없습니다. 여기 라면처럼 꼬불락꼬불락하게 가지가 나옵니다. 한 1cm를 남겨둬야, 남겨둔 1cm가 새로운 직지 발생에 가이드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바짝 잘라버리면은 라면처럼 나온다. 국수처럼. 이거는 또 옆집인데 보니까 여기도 이제 뭐 이런 엽서 같은 현상이 옵니다. 지금 이건 뭐 전기 목축도 아니고 이거 뭐 경계선 같은데요. 엽순이 여기도 막 7월 한 중순이 돼가니까 다시 또 순이 틉니다. 트도 그 트는 그 도장지를 튼다고도 제거하시면은 안정된 결과지군에서 새순이 뻗기 때문에 도장지는 지금 치지 말거나 약재 도달력과 광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극소수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지, 많이 제거하면은 결과지가 다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장지를 많이 따시면 안 된다. 다만 약재 도달력, 약재 도달력도 역시 가소한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위질하고 톱질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만 자꾸 이쁘게 만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무를 경영을 해야 되죠. 여기도 이 이제 뺀질이 사과네. 이런 거 땡땡하게 삽이 끼고, 이 달아놓은 이유가 보니까 가지 늘어지라고 달아놨는데 보니까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알면 제가 제거를 안 하고, 아마 원주께서 그걸 알고 달아놓으실 것 같은데, 실수 한 명이 엄청 높습니다. 옛날에 뭐 인도
그런 사고 생각이 납니다. 자, 응애는 없고, 누가 이걸 보고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제가 이제 애플스쿨 밴드를 운영하는데 누가 댓글에 이 코끼리 사고다 했는데 참 창의력이 좋은 발상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그런 좋은 표현도 나옵니다. 코끼리 사과. 예. 아, 특히 산지형 가수원은 갈반 조심해야 됩니다. 예. 예, 갈반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오죠. 대한민국 사과밭에 갈반 포자가 없는 집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내 조건에, 환경적 조건이, 갈반이 좋아하는 조건이 구비가 되면은 언제든지 잎이 낙엽이 될 수 있습니다. 갈반병 오고 난 다음에, 물론 뭐, 긴급방지하고도 하시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상당한, 농가들께서는 그것도 특정 병 해충이 발생되면은 난리 법석을 떨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표도 지금 초장기에 벼 물가 파리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벼 성격에 초기 성격에 문제가 있었는데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보니까 들판을 보니까. 들판을 보면은 마음이 후련한 것이 어디 바다에 온 것입니다. 기분이. 자, 그런 가지의 징후들이 보인 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 현장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전에 그 두 가지 보였는 거는 제가 그 당시 몰랐거나 야, 이게 전형적인 엽소가 맞습니다. 엽서가 많고 역시 또 과거에 참 이 사과 굴라방 때문에 엄청 제가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 전체에 이런 잎에 사과 굴라방이 7마리씩 이렇게 산란해가지고 잎이 뒤로 말리면서 오글오글해서 요런 7마리 깎는 요런 잎들이 나무 전체 90%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제대로 그 제 역할을 수행을 못하죠. 열매도 잘고 또 이렇게 노랗게 말라 떨어집니다. 심하면은 여기도 전형적인 엽소. 예, 엽소인데 엽소는 역시 그 수분 스트레스 관계되는 거죠. 역시 엽소가 보이네. 그럼 이 가수원에 이런 현상이 왜 보이나? 아마도 유공간을 매설을 했다 그래도 여기는 논토행, 기본적으로 논이기 때문에 논토행이다 보니까 논토행에다가 새얼을 메꿨네요. 그래서 뿌리 호흡 장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착안한 것이 그런 그 우려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 환경에서, 다운되는 논만 제가 제거를 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면은 살아붙었기 때문에 정상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 과감히 직접 제거를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보면은 역시 가지의 최선단부는 뿌리의 실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토양의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이쪽 면에 뿌든 뿌리도 어떤 그런 장애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게 티할 일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큰 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또 뭐, 우리 그, 기술센터의 과수 팀장님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공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도 요새 뭐 바쁘고, 저도 나름대로 일거리가 많고 이래서 또 아침 일찍 서로 이런 부분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이 벌레가 다 파먹었네.
열 물을 심어놓은 이 맛은 참 좋죠, 이 빈몸이. 이빨래가, 아마 벼룩 이빨래 같은데, 이빨 다 깔고 먹었습니다. 참, 농작물 약 안 치고 되는 게 없습니다. 벌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참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 어찌 보면 생존 경쟁이죠. 여도 상추가 쭉 있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이런 잎들이 조금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 듭니다. 근데 벌레가 많이 파먹었네. 이거는 뭐, 뭐야, 이거? 참외인가? 이거, 뭐, 이게, 참외. 참외 꽃인데, 아, 이 꽃이 이쁘네, 이거. 이 꽃이 이쁩니다, 이거. 노랗게, 이렇게. 참외 있을 건데, 이게 두 개 달렸네. 참외. 참외도 있고, 콩도 있고, 가지도 있고, 양대도 심어, 양대. 양대. 이거는, 오이인가? 아, 오이네. 아이고, 오이. 오이 냉채 해먹으면 맛있는데, 그죠? 냉채. 아이고, 어제 술을 먹었다만, 시원한 생각이 납니다. 어제 막, 한 100여 명 겨우닥 인솔 하고, 밖에 나오는데 조금 피곤하고, 시원하게 생각납니다. 방울토마토도 있고, 뭐. 이 한 개 따보도 되는데, 따먹도 못하고, 이거. 사진만 이래 한번 보지, 토마토. 토마토는 그 남자들 인용 전립선염 예방에 제가 알기로 지구상 최고입니다. 방울토마토, 토마토. 남자들 전립선 염에는 최고입니다. 예. 고추. 아, 이게 바이러스죠. 예. 고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감염 묘는, 묘판에 확인이 안 되죠. 심어놓고 이제 성장되면 표가 나는데, 이렇게 종채벌레, 아, 곤도랑 종채벌레, 막 진딧물,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확산시키는 매개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드시, 담배나방, 탄저병, 원래 가버려서 칼슘 CA가 많이 부족하죠. 16대 다량 미량 운소 중에서 CA가 작물이 가장 흡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민 시비를 주셔야 되고, 그럼 종채벌레, 담배나방, 탄저병, 칼슘, 이거 동시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가지. 가지도 있는데, 가지도 보면은, 지금 여기는 깨끗한 가지인데 보니까 입 뒷면에 응애가 많이 꼬입니다. 가지가. 직근인데, 가지는 뭐 그런데 괜찮은, 잘 된 것 같네. 이게 보니까. 가지도 있고, 뭐. 정성이 많이 드는 가수원이고, 집에 드시려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아, 하여튼 간에, 아, 이 가수원, 정성이 많이 드는 가수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현장에서 나무가, 아, 그런 병식을 또 추가로 보이는지 여부, 아, 이 가원주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지도, 예, 공감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아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